먼저 만나보실 선수입니다. 김기열 선수. 1962년생 경기도에서 오셨고요. 400점을 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김기열 선수는 예선에서 총 5경기를 쳐서 88이닝에 349점을 쳐 거의 4 정도가 되는 에버리지를 보유했습니다. 예선 하이런은 31점이네요. 김기열 선수와 경기를 펼칠 선수 김동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1952년생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습니다. 1000점을 치는 실력자, 구력은 46년. 예선 총 4경기를 펼쳐서 56이닝에 343점, 에버리지가 6.125, 상당히 높은 네. 수치죠. 이두 선수 간의 맞대결, 굉장히 공정한 판정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4구 경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할 텐데, 황현주 심판께서 오늘 그 역할 맡아주시겠습니다. 좀더 쓰리쿠션보다 좀 세심하게 네. 심판을 봐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가까이 붙어 있는 공들을 치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큐가 투터치가 일어났는지 아닌지도 봐야 하고. 그 투터치는 심판이 판정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 선수 스스로 본인이 이제 파울이 됐을 때 스스로 판정해야죠. 그래서 이 당구가 신사의 게임이 될수 있는 거죠. 스스로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파울 같은데 그냥 치는 경우도 있죠. 네. 방송에서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선수들끼리 약간 설전이 오가게 된다면, 이게 한동안은 계속 TV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 네.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겠죠. 약간 얇은 듯 했지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우, 심조절을 벌써 초구부터 딱 모으는 네. 그것이 바로 적중했습니다. 얇게 쳐서 또 모으죠. 아, 상당한데요. 400점이라고 자신의 그 당구 점수를 소개했는데, 400점은 바로 넘어 보입니다. 실력은 더 높은데 4자를 좋아해서 400이라고 했을 수도 있죠. 이 400점이란 당구수가 가장 무서운 당구수예요. 실력 자체만 보면 뭐 500점이나 1000점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당연히 500점, 700점, 1000점이 더 고수인데, 네. 쓰리쿠션은 예전에 400점을 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 치는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400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또 모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짧게 끌어쳐서. 방향 좋습니다. 네. 힘 조절도 아주 좋습니다. 10점. 키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초점을 잘 맞춰야 되겠죠? 8점. 김기열 선수는 지금 자신의 큐를 쓰지 않고 대회장에 마련되어 있는 하우스 큐를 사용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10점. 대회 시작 전에 경기장에 와서 하우스 큐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 있는 하우스 큐를 전부 다 손질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도구가 그럼 필요했을 텐데요. 그건 저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두껍게 치면 그
일목적구가 앞돌리기 형태로 돌아와서 모아질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득점에 자신이 없었는지 일단 얇게 치면서 안 들어갔을 때를 좀 나름 대비했어요. 김동주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동주 선수는 박병문 위원과 인연이 상당히 깊은 선수더군요. 그렇죠. 저에게는 이제 대사형벌쯤 되는 그런 분인데 동문수학 한 사이군요. 3점. 뭐 같이 당구를 배운 기간은 없어요. 근데 네. 저보다 한참 선배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동주 선수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 인천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4점. 바로 거기서 박병문 위원께서 당구 클럽을 운영했거든요. 아. 그때 첫 인연이 돼서 당구에 이렇게 깊게 빠진 그런 이제 그런 인연이 된 거죠. 6점, 7점. 아 지금 상당히 좁은 틈에서 연속해서 키스샷으로 득점 성공시키네요. 심조절이 상당히 예민하죠. 예. 몇해 전까지는 저 리조트 안에 그 당구 클럽을 운영했었어요. 예. 10점. 살짝 빠져나오면서 아 지금 공을 그렇죠. 일목적구가 장쿠션에 먼저 맞으면 이렇게 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조금 약해지죠. 예. 차라리 살짝 힘 조절로 맞추는 게 어땠을까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것도 끌어치기로 모을 수 있을까요? 키스를 이용해야죠. 아 키스가 났는데 이거는 예. 방해를 했군요. 상당히 과감한 시도가 한번 나왔었네요. 예. 두 선수가 나란히 11점씩을 아, 지금 예. 첫 이닝부터 정말 굉장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네요. 어, 이거 안 들어갔는데요. 안 들어가도 저게 내공이 이제 빨간 공 오른쪽으로 들어 집어넣을 틈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얇게 치면 가능하죠. 정말 잠깐 흔들 이거 가능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 뒤에 안 들어가도 김기열 선수는 칠 게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아. 들어갔습니다. 네. 사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굉장한 그 섬세함 이런 게 지금 나왔어요.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불가능한 공이 배치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싸움입니다. 네, 그걸 또 점수를 내서 현재 이전까지 만들었는데 이끌어치기는 아 대단한 예. 정말 신의 경지입니다. 저걸 어떻게 또 저렇게 피해가죠? 다음이 또 더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기에 2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20초라는 시간을 깜빡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 이번에는 친구, 조금 예. 힘들어 보이죠. 아, 맞긴 맞았네요. 예.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될까요? 아, 맨 이 공이 처음에 네. 네. 먼 거리에서 두께가 정말 정확했죠. 뭐 어쩔 수가 아, 없어요. 예. 사구에서는 분명히 없는 공들이 네. 뭐 수시로 나올 수 있어요. 3쿠션에 비해서 절대 칠 수 없는 공들이 훨씬 많죠. 네. 결국은 김기열 선수가 먼저 아 지금 키스 아, 기가 막혔습니다. 네. 약간 깨버렸고 그걸 받아서 김동주 선수 계속 득점 이어갑니다. 2점 3점 4점 이번에도 키스를 이용해서 네.
노크를 긁을 때마다 칠판 긁는 소리가 나서 아주 예 6점 이게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들리거든요. 저 소리를 또 이 상대 선수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상당히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7점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감각이 예. 상당히 예, 섬세한 감각이 살아 있어요. 원 쿠션. 아, 힘 조절이 정말 좋습니다. 사고에 어떤 그 특화되어 있는 네. 그런 면모가 보이죠. 9점. 아, 이번에는 두께 이렇게 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공을 내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최대한 빠지지 않게끔 두껍게 일목적을 맞춘 거거든요. 네. 저럴 때 바로 당점이 아랫부분이긴 하되 아랫부분 중하단 예. 중하단보다도 조금 더 높은 지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중단에 가까운 당점에서 끌어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키스를 12점? 이용해서 네. 이제는 뭐 모을 수 있겠죠. 다시 길게 올라갔다 내려오게끔 지금도 모으기 위해서 네.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약간 그 죽여치기 예, 키스가 나서 또 들어간 거 아는데 죽여치기로 지금 쳤기 때문에 옆으로 네. 빗나간 거예요. 이게 조금 초점이 안 맞아서 14점 이제는 뭐 세워서 찍어 쳐야죠. 상당히 가파르게 찍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찍는 순간 당점이 흔들렸거나 그렇게 돼서 좀 제대로 안 맞은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기술들은 이제 다 어떤 그 많이 익혀져 있는 기술인데 예. 세워치기는 저도 평소에 기량을 연마하지 않으면 예. 예, 저렇게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짧은 밀어치기인데요. 1점. 저 짧은 그 스윙 구간에서 충분히 힘을 만들어 냈네요. 투 쿠션으로 공략인데요. 2점. 김동주 선수의 플레이 모습을 보면 왜 예선 에버리지가 6점대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정말. 3점. 끌어서 4점. 그리고 제1 적구가 어디로 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죠. 얇은 두께로 원 쿠션. 네, 하단으로 하단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네. 각을 만들려고 하단 부당점이 들어가서 앞돌리기 형태로 구사했는데 너무 원 쿠션에서 백스핀이 많이 들어가면서 길게 올라갔어요. 이번 이닝은 6점만 득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1점. 김기열 선수가 초구로 11점을 친 이후에 좀 재미를 못 봤는데 일단은 초반 기싸움 11점을 맞고 그대로 11점으로 응수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약간은 좀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고 그 뒤부터는 뭐
현재까지는 완전히 압도 중이죠. 예. 2이닝째부터는 섬세한 그 얇게 치기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면서 예, 조금은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어요. 2점. 김동주 선수에겐 특히 수비가 그다지 통하지도 않고요. 네. 잘 풀고 있죠. 아,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아, 예, 좁은 쪽으로 김기열 선수는 이 흐름을 하여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런 공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물론 끌어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런 걸 놓치고 공을 이렇게 주고 들어오면은 이것도 몇 점에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찍어치기. 찍어치기와 아까 한번 실수 한번 했었죠. 찍어치기에서 2점. 아, 예, 겨우 맞았어요. 네. 지금은 또 너무 얇게 잘 맞고 나가서 네. 약간 일자가 됐는데 뭐 득점에는 지장은 없겠습니다. 찍어치기는 좀 무의로 쓰는 데 있어서 네.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4점. 5점. 공격이 끝나고 나서 두 목적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정말 반경 30cm 네. 그 원 안에 다 항상 모여 있는 것 같아요. 7점.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죠. 그렇죠. 이제 벗어날 만하면 다시 또 모으거든요. 이제는 또 모아야 될 7점. 그런 타이밍이죠. 어떤 방법으로 모을 것이냐. 아, 바로 이제 끌어쳐서 모으죠. 일목적구를 단장으로 보내서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또 모아야 될 그런 배치입니다. 끌어치기인데 이 빨간 공이 흰 공에만 걸리지 않으면 모아지죠. 10점. 걸렸고요. 걸려도 근데 약간 좀 운 좋게 걸린 거죠. 네.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괜찮은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얇게 걸렸기 때문에. 네. 두콕에 걸려서는 저 아래 하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11점. 또 모아야 될 배치인데 이번에도 또 흰 공이 조금 길을 좀 신경 쓰게 만들고 있어요. 좀 얇게 끌어야 돼요. 그러면 11점. 네. 하지만 이렇게 얇게 끌으면 그렇죠. 조금 얇게 끌어서 구석에 더 정확히는 안 모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건 이 정도면 완벽한데요. 네, 완벽합니다. 그 얇게 끌면서도 잘 모았어요. 13점. 뭔가 세리를 한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예. 그 그림은 또 안 나오죠. 오늘 약간 좀 불안정한 또 찍어치기 들어갑니다. 넘어갔죠. 어, 예. 오늘 그 찍어치기가 확실히 좀 불안정해요. 네. 테이블 천이 새 거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찍어치기가 예전만큼 정교하게 나오긴 어렵겠죠. 그 찍어치기라는 것이 1점. 이 바닥의 돌 예. 돌이 어떤 재질이냐 슬레이트 재질이냐 아니면 또 뭐 화학암 재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예. 2점. 접촉면 자체는 테이블 천이어서 돌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 했는데 그 돌에도 약간의 그 눌림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네. 근데 그 눌림이 좋은 탄력이 있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찍어치기가 더 잘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천이 얇고 질긴 이런 쪽보다는 좀 두껍고 이 모가 많은 이런 천이 찍어치기가 훨씬 더 잘 된다고 봐야죠. 공이 한번 위에서 아래로
찍었을 때 밑으로 조금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드디어 오랜만에 좀 반격을 한번 시작하네요. 7점. 이번에도 잘 모였습니다. 아, 근데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죠. 정말 잘 모이다가 한순간에. 아, 역시 찍어치기에서 네. 두 선수가 실수가 한 번씩 나왔어요. 8점을 추가하면서 20점이 됐습니다. 아, 7점이군요. 마지막에 안 들어가면서. 1점.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일단 저 흰 공이 저렇게 이제 옆에 있잖아요. 네. 저 부분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투 쿠션으로 네. 살짝 옆으로 빼내줬죠. 네. 이번에도 다시 또 투 쿠션으로. 4점. 이번엔 좀 투 쿠션이 약간 조금 불편해 보이죠. 이럴 때 바로 또 끌어쳐야 됩니다. 아, 정교합니다. 네. 다시 흰 공 쪽으로 갔지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위치는 아니네요. 일단은 예, 빨간 공을 이제 다른 지점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죠?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6점. 지금 공은 좀 어렵네요. 아, 잘 쳤고 모으기까지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모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의도된 어떤 그 배치인가 네. 이런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뭐 결과 기가 막힙니다. 예. 8점. 아,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그렇죠. 저걸 못 맞출 선수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옆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나온 거죠. 예. Billiards TV, the original.